여러분들 가족들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자세 잡아. 뭐라고? 자세 잡아. 자세 잡아. 인내다, 인내. 인내주는 괴롭거나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내는 게 인내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참아라. 나 할 수 있어. 자세 잡아. 자세 잡아. 가라, 뻗어. 허리 펴. 너 어디 안 좋아? 아닙니다. 수련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수련할 수 있겠나? 네! 훈련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겠나? 네! 끝까지 단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 네! 알겠나? 네! 하나! 네! 시시한다. 앉아. 네. 12 소대 어디 갔어? 생킴. 생킴 어디 있어, 생킴? 이렇게 아무리 봐도 생킴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떡하지? 아무리 봐도 생킴이 없어서 소대장이 이실 짓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킴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생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7소대, 7소대, 12소대, 2명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위 살펴봐. 너 어디 갔어?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움직여!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초범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 저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도. 소대장님이 와서 저 깨웠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하나, 사! 사이렌에 거기다가 그 교관님이 계속 와서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와, 어떻게 잘 수가 있지? 그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 어떡합니까, 우리 생태? 딱 몇 명은 나가서 딱 부르는 순간 아, 이거 정말 일생일대의 아, 나의 부력이다, 진짜. 힐! 서! 힐! 서! 야간 비상훈련 준비 끝! 지금 실시한 훈련은 야간 비상훈련이다. 야간 비상훈련! 함정 근무를 해야 하는 해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비상시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불시에 실시하는 야간 비상훈련. 지금부터 잠들지 않는 해군만의 필승훈련이 시작된다. 불시에 전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실무 전투원으로서 준비되기까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준모! 여러분들 야간 비상훈련을 하는데 옆에 동기가 자고 있는지 챙기는 훈련병 단 한 명도 없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옆에 동기 나도 넣을 거야. 발전량 높이뛰기 4회 반복 1회. 횟수는 10회. 10회. 목소리 봐라. 15회. 15회. 시작!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구호를 하는 거 아니야? 횟수는 5회. 5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넷, 다섯. 마지막 구호는? 지렸나? 마지막 구호는? 지렸나? 앉아 일어서 준비. 마지막 구호는 지졌나? 아직까지 집중 안 한다 이거지? 아닙니다. 하나.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네.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자세 잡아. 자세 잡아. 자세 잡아. 인내다 인내. 인내주는 괴롭거나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내는 게 인내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참아라. 다 할 수 있어. 자세 잡아. 자세 잡아. 팔 안 뻗어. 허리 펴. 너 어디 안 좋아? 아닙니다. 수련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수련할 수 있겠나? 네! 훈련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겠나? 네! 끝까지 단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 네! 알겠나? 네! 하나! 필승! 필승! 야간 비상훈련 끝! 새벽까지 숨쉴 틈 없이 이어졌던 힘든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취침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SSU 부대로 가는 날인데요. 어제 받은 훈련의 여파로 유난히 힘들어 보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위해 전투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하나, 둘, 둘. 이젠 제법 각 맞춰 걷는 것이 익숙해 보이는 훈병들. 하나, 둘, 셋, 넷. 좌측 1열부터 앞으로 가. 다음. 소대장 훈련 인상표. 넷. 자, A팀은 빨간색 수모를 지금 하겠다. 빨간색. 나머지 훈련병 B팀이 되고 파란색 수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1번에 1급! 2번에 1급! 무슨 나이원 의식이 훈련병 있나? 자, 지금부터는 모든 훈련을 가지고 대항전을 할 거야. 종합 생존 훈련. 해상에서 내가 침몰했을 경우를 대비한 탈출 훈련. 직접기 연결부터 수상 행군까지
단결력과 생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훈련이다. 과연 승자팀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종합생존 훈련 맨 처음에 순서는 자, A조, B조는 구명정 탑승을 할 거야. 여덟 명이 다 탔을 때 킬, 승. 자, 이런 경우가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입수라는 게. 입수를 해서 도장이 맨 앞에 두고 그대로 서서 출발을 하는 거야. 도착점은 50마다 표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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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원 탑승! 자, 이제 수고 떨어져 빨리.
마지막 한마디. 저 큰 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데 교관도 놀랄 정도야. 제가 얼마나 뭐 열심히 했어도 결국은 이거 팀이에요. 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네. 드디어 잠재력 폭발한 수영 영웅 캡틴 캐나다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